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상화 작가와 입시미술학원 강사를 병행하며 살고 있는 그림의 진리입니다. 제 나이 현재 서른이 넘어서 졸업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의 일들이 제 적성에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만족스럽지만 대학 졸업 후 꽤나 긴 기간 동안 왜 회사에 다녀볼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역의 나이로 중앙대 산업디자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입체화하는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시각보다는 산업이 더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한 견문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막연하게 미적인 감각을 구체화하는 전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도 디자인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말 협소한 부분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디자인의 영역은 넓고 또 무한했습니다. 유형의 디자인을 넘어 무형의 디자인까지 다루고 있었어요. 그냥 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10대 때 생각이 부끄럽더라고요. 학생 때 수업물도 이런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을 위해 수많은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거쳐 만든 과제물을 교수님께 컨펌 받으면 피드백과 수정의 연속, 또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전시하고 종강하고 이런 반복적인 학기의 연속이었죠. 제품 하나를 디자인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외형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구현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이게 만들어지면 수요가 있을지까지도 생각하다 보니 수정하는 과정 중에 제가 원하던 느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남이 원하는 디자인을 절충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도 적응하면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또 남들이 다들 바라고 원하는 대기업은 나에게 너무 머나먼 목표처럼 느껴졌어요. 삼성, LG, 네이버, CJ 등등 어느 기업에, 어느 에이전시에 다른 동기들이 하나둘 목표를 가질 때 저는 그 어느 곳에도 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막연했던 걸까요? 그 시기에는 무언가 딱 목표와 열정을 갖고 실행할 동기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준비된 포트폴리오나 수상 경력도 마땅치 않았지만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인턴을 해보거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열정과 부지런함이 적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는 목표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GR로 노력을 다했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그 다음 목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들어가서 적당한 월급과 일상의 야근을 버티며 연차 쌓이면 연봉 좀 올려서 이직하고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며 사는 게 최선일까? 라는 막연함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회사라는 틀 안에서 내가 꿈을 키우고 활기를 띠며 즐겁게 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졸업 전시를 마치고 동기들이 취업 준비에 몰두하던 중 우연찮은 계기로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는 언니가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가 눈에 들어오길래 어디서 샀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디어스라고 생긴 지 오래 안 된 핸드메이드 판매처에서 구매했다고 하길래 저도 앱을 받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직접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폰케이스, 액세서리, 지갑 등의 소품 이런 것도 만들어 팔 수 있구나 하는 수제품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과는 다르게 한땀 한땀 공들여 만든 가치를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판매되는 그림들도 보였습니다. 당시 잘 팔리던 인기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나도 이곳에서 그림을 그려 판매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생의 전환점은 대부분 뜻하지 않은 시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의도하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우연찮게 발견한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구매자에서 판매자가 되기까지 판매를 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이디어스 심사를 받고 사업자 등록에 판매 시작까지 한번 맘먹은 건 미루지 않고 해버려야 했던 저는 졸업전시 이후로 이 모든 과정을 3주 만에 끝내게 되었고 그렇게 초상화 작가이자 판매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스에 입점한 시기가 10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9월에 졸업전시가 끝나고 여유 있던 시기에 어쩌다 초상화 몇 장 그려보다가 이쪽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어쩌다 어울리는 플랫폼을 발견해서 입점하게 되었는지.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취업을 준비할까 대학원을 갈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초상화 판매는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죠. 실력이 잘 다듬어진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소소하게 하나씩 그려보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갑작스레 판매가 터지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11월 초 빼빼로데이 광고 선정. 지금은 아이디어스 광고 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때만 해도 작가들 작품을 랜덤으로 선정해서 메인 화면에 노출시켜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작품이 거기에 딱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정말 후기 하나 없던 신생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광고의 힘인 건지 그 며칠 동안 하루에 기본 대여섯 개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레는 시작과 함께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조금 잠잠해지나 싶을 때쯤 12월 크리스마스 광고가 터지게 됩니다. 성탄절임과 동시에 연말 시즌 가족과 연인과 소소한 선물을 주고받는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매해 주셨어요. 이때는 빼빼로데이 때보다 주문이 훨씬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시기임과 동시에 또 미술학원에서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정시특강 시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졸업 전이라 파트타임이긴 했지만 이때는 거의 전임 강사처럼 출근했거든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동기들은 졸업 유예까지 해가며 열심히 자소서 쓰고 포트폴리오 만들 시기에 저는 뜻하지 않게 초상화 판매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적성에 잘 맞았던 미술학원 강사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디어스 규모가 커지면서 입점 작가들도 많아지고 광고 방식도 달라지다 보니 크몽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도 입점해서 제 그림을 더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직경을 넓혀보고 있어요. 물론 초상화 작가와 미술학원 강사 중에 어느 게 본업이냐 묻는다면 지금은 미술학원 강사가 좀 더 본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초상화 판매는 내가 혼자서 일하는 1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문받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학원에 소속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해야 하는 업무와 책임이 있고 또 하루 일과 중 초상화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학원 강사가 더 본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도 소소한 용돈벌이가 되어주고 있는 초상화 판매를 언젠가는 범위를 넓혀보고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다양한 그림으로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는 작가이자 사업가가 되고 싶은 꿈도 있거든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초창기에 두 번 연속 광고에 선정되어 판매가 대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과 수백 개의 구매 후기들이 쌓여 현재 저라는 작가를 만들어주었거든요. 가끔은 회사도 다녀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의 일이 제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느껴져서 후회는 하지 않아요. 서른이 넘은 지금 어디선가 회사 생활 또 사업이나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기대가 된다면 그 일은 귀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쭉 발전해 나갈 제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 또한 응원합니다.